그렇게 낯설지 않네요.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고 윤지석을 좀 조금 오랜만에 봤죠. 저는 사실 뭐랄까 조건에 대한 설렘, 어떤 긴장감 이런 게 별로 없고 장소로 옮겨서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저는 가끔 걱정을 해요.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닌가, 너무 윤지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는데, 뭐 크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할 거예요. 대리니까 언젠가 저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나이인데 대리 역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넓은 아령으로 그래 할 수 있을 때 하자 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윤지석 아 너무 많이 봤어. 하지만 언젠가 또 못 볼 수도 있어요.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기타야 뭐 보시다시피 뭐 난리도 아니죠. 기타는 진짜 발가락으로 쳐도 잘 칠 수 있어요. 달라진 게 좀 있죠. 네. 내가 워낙에 준비 기간도 짧았고 갑자기 이게 스케줄 잡힌 거 같아서 크게 뭔가 뭔가 아니면 크게 노래가 빠지고 이런 틀은 없었어요.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인 말하는 그리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친구이자 연인이자 이었던 동수배우와 동수배우 눈을 보면서 소리를 질리는 마음이 아팠어요. 근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관객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프로답고 좀 더 완벽한 모습 보여야 되겠지만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저는 제가 오늘 오랜만이라서 한 번 다 오랜만에 1대1로 말씀 나누고 얘기 드리고 해주시죠. 제가 지금 2부 콘서트 합주가 있어요. 끝나자마자 갑니다. 네. 내일 봬요. 알고 계세요? 네. 내일 봬요. 아 내일이요? 루나티. 아 내일 맞다. 내일 첫공이구나. 파이팅. 오시려고요? 네. 오지 마세요. 갈 거예요. 안 오시면 안 될까요? 제발. 오빠 가발 써요? 가발? 네? 가발 써요?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알면서 모르겠어요. 아, 진짜? 진짜 모르겠어요. 네. 파이팅. 아직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뭐가 나을지 고생 안 돼요. 합주 화이팅. 네. 합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네. 네. 녹음을 맞춰서 고맙습니다. 네. 아, 저는 저 그렇게 하겠잖아요. 나는 태극기 되게 좋아한다고. 그래서 여기 서면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눈 맞추면서 뭔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좀 오랜만에 다음에 또 굉장히 길게 그때를 첫 태극기로 할게요. 네. 연수택은 첫 태극기. 오늘 많이 불러와서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유 그 간식을 또 주시고 네. 고맙습니다. 얼른 보라들 가세요. 네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